자, 뚜띠 안녕하세요. 방구석 전문가 알베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샤고 킴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구 크리에이터신데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뮤티 얘기만 해가지고 이상한 뮤티 얘기를 했죠. 네, 저희가 오늘 또 PD님이 준비한 비밀 콘텐츠지만 오늘은 제대로 된 콘텐츠 맞죠? 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축구 선수 영상 퀴즈입니다. 나 근데 잘 모르는데, 선수들. 난 못 알아들었어. 10문제 중 7문제를 맞추시면 저희가 빙수를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같이? 팀이에요? 네, 아, 팀이면 뭐. 축구 잘한다고 자랑을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이디님 저번에 여자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 뭔가 말이 많아서 준비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갑시다. 일단 3입니다. 3. 그러면 말디니나 호벨토 칼로스나 유명한 3번 도로가 있지? 난 잘 모르겠어요. 320경기 뭔가 출전한 것 같은데? 320경기 엄청 많잖아. 그 정도면 말디니인가? 어쨌든 5개 다 보면 되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320. 에? 차태현 누구예요? 연예인인데 뭐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고 축구도 하시나요? 근데 축구 안 좋아하시는데? 호시엔이니? 일단 마지막 거 보고 그거 맞히세요. 고시엘리트 누군지 몰라요. 옛날에 아스날의 수비수. 아... 차태현이 있으니까 너무 헷갈리는데? 이탈리아에 있다가 EPL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알지. 이거 그럼 루카쿠. 와! 역시. 근데 차태현은 왜? 닮았네. 닮았네. 그럼 320은 뭐예요? 320은? 발 사이즈가 320이에요. 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알죠. 토트넘이 나오겠다 이제. 네. 아이린 그 닮은 골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일단 하나 더. 네. 러시아 월드컵 1장 프랑스가 우승했잖아. 그럼 이제 프랑스 사람이겠지. 마지막 힌트 보여드릴게요. 네. 맨체스터 시티. 손흥민이랑 같이 뛰었던 사람인가? 친한 선수? 이번에 이슈가 좀 됐어요. 이 선수랑 이슈가 됐다고요? 나는 감이 안 오네. 이게 너무 헷갈리게 된다. 연애설이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연애설은 아닌 것 같고. 아이린과 이 선수는 동갑입니다. 아이린이 몇 살인데요? 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가? 한국에서는 귀요미로 통하고 있습니다. 칸테인가? 칸테? 칸테 맨시티 간다고 했고 러시아 월드컵 우승했고 칸테랑 뭔가 손흥민 뭐 있었겠지? 말해 주시겠지? 프랑스 사람이지만 말해 주세요. 정답! 칸테! 아, 칸테가 아이린이랑 그거예요? 아이린 92년생이요? 와. 아이린하고 딱 했는데 손흥민하고는 뭐예요? 프리시즌에서 칸테를 그냥 제쳐버렸어요. 아우, 제가 이번 여름에 손흥민 선수와 볼을 한번 쳤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요, 어때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예. 아, 또 3이야?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3 되게 좋아하시네, 피니니. 피오렌티나. 일단 피오렌티나. 피오렌티나 선수겠죠? 산루이지 부폰. 베르나르데스키. 나 이거 알겠다. 이게 하나 더 나오면 알 거. 아마 이거 나 알아요. 누구예요? 키에사인 거 같아요. 페데리코 키에사는 일단 아빠가 부폰이랑 같이 뛰었고 키에사도 부폰이랑 같이 뛰었고. 정답. 페데리코 키에사. 오케이. 이제 저 3번이고요. 자기가 골 넣을 거라고 진짜로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파르마에 있을 때 부폰과 이제 키에사 아버지가 같이 뛰었고 유벤투스에서는 이제 부폰과 키에사가 직접 뛴 거예요. 근데 아직 은퇴 안 했어 부폰. 집에 안 돌아가고 싶어서 계속 은퇴 안 하는 거 같아. 아이고 자꾸 처음에 숫자네. 자고 싶어져 이거. 미니? 스포르팅. 스포팅은 사실 호날두가 원래 스포팅 출신이고. 하나 더 볼게요. 응. 귀? 귀가 왜 나오지 갑자기? 이탈리아. 또 이탈리아예요? 지금 EPL에서 뛰고 있어요. 지금요? 에멀슨, 또 누가지? 조르지뇨. 조르지뇨? 조르지뇨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다른 사람이 빌라. 없어. 조르지뇨 맞는 것 같아. 정답! 조르지뇨. 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탈리아에서 뛰었지. 삼돌에서 뛰었고 스포팅 출신이고. 미니는 왜 그래요? 군대가 미니만 타고 다닌대요. 이거 어려웠다. 좋았어요. 근데 좋았어요. 축자라는 아닌 걸로. 꿀벌. 그럼 뭐 도르트문트? 그렇지. 꿀벌 군다. 조? 음바페. 한국 돈을 넘어 2000... 독일. 2000년생이고 독일에서 뛰고 있고 은바페처럼 최고 유망주. 근데 할란드 같아요. 할란드. 고! 그렇지. 손은 왜 들어간 거예요? 닮아서? 같이 뛰었어서?
황희찬이 그 별명이 황소라 황소거든. 현재만 맞추시면은 네. 퇴근. 퇴근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좋다. 터키. 터키. 어 김민재 아니야 이거? 이번에 김민재 터키 가는 것 때문에? MBC. 어? MBC가 왜 나왔지? 갑자기 터키인데? 한종환. 뭐? 갑자기 방송사가 나와? 태현은 뭐지? 한종환 선수 나오면 사실 나올 수 있는 게 뭐 이탈리아. 그렇지, 이탈리아 헤딩골. 근데 베루자는 뭐 무슨 상관 없고. 이것 때문에 안 감독님께서 예능인이 됐습니다. 실패 갑시다. 패스. 패스. 네. 패스. 아 프라이프. 처음 들어봤어요. 아 옛날에 여기서 약간 해설 같은 걸 했는데 웃긴 그 선수들 이름 나오면은 아 맞아 이렇게 이거 그림 보니까 생각난다 왜 안정감님 왔는데 아, 시바사키도 나왔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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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그런 시바사키, 거 시바사키 네. 아, 이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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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그렇지 아 왜요 왜요 이천수 포가 맞아 봉바 갑시다 어. 맞아 예 봉바 애기리 볼포 자 이제 한 문제 나오죠 한 문제 맞추시면 되죠 173 키다 이건 무조건 그냥 난치니 소민이 소민이 자주 나오네 트위치 베라티 베라티인 것 같은데 왜 이유가 뭐예요? 키가 좀 작아요 베라티가 173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베라티 만치니 밑에서 유럽컵 우승했고 지금 베라티 BST 뛰고 있으니까 트위치는 모르겠고 이분은 부업을 가세요 부업 부업으로 유명한 거 일단 이니에스타 손흥민하고 연관이 없는 이니에스타가? 후업이 그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건가? 어? 그런가? 아구에로인가? 메시랑 아구에로 완전 친구 만치니 밑에서 아구에로 EPL 우승했고 정답! 아게로! 아게로 오! 오! 왜 부업으로 인터넷 방송을 해요? 피파를 해서 손흥민을 뽑았어요 아~~, 아~ 그러니까 요즘 축구 못 하잖아 요즘 이거 하느라 오케이 그럼 어쨌든 우리는 맞았잖아요 어 그럼 우리 빈수? 빈수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진짜요?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사실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컨텐츠는? 일단은 저는 빈수 배달 드는 거 몰랐어요 한국이 제가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저 사실 고등학교였으면 제가 모든 리그 될 선수들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요즘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식이 많이 모를 줄 알았는데 자신감 많이 생겼고 제가도 본인이 축구 모른다고 했는데 다행이에요 아, 네 다행이에요 아 그래서 쉬운 선수도 내가 맞췄고 네. 알베 형이 어려운 선수도 맞춰줘가지고 아무래도 설빙도 사실 한국에서 잘 되고 있지만 유럽 진출해야죠 어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 방송한 것 중에서 한국말 지금 제일 발음 제일 좋았어 저번에 왔을 때는 또 되게 이색적인 PD님의 약간 그런 변태적인 콘텐츠로 인해서 또 즐거웠고 그쵸, 그쵸. 아, 알베 형님 채널은 나올 때마다 새롭네요 아 감사합니다 나 좋은 나와주시고요 아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오늘 또 전문가 똑같이 나와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추신 분 계시면 아, 댓글로 알려주시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짜잔